안녕하세요. 유아 창의성 교육 수업을 맡은 유아교육과 윤정진 교수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뒤에 쭉 보고 계시는 여러 인물들의 공통점을 아실까요? 에디슨, 베토벤, 피카소, 모차르트, 스티븐 잡스, 맨델, 칼융에까지 여러분이 아시는 많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창의적인 인물들이죠. 앞서 만났던 그러한 창의적인 인물들을 창의성에 대한 학문적인 정의를 내린다면은 보통 창의적인 소양, 그리고 창의적인 성격, 창의적인 과정을 거쳐서 환경과 상호작용한 결과로 나오는 지각 가능한 결과물이 창의성이다. 하지만 이 결과물은 그들이 속한 사회적 맥락 안에서 독창적이면서 유용한 두 가지 증거가 인정되어야지 창의적 산출물로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아 창의성 교육 수업은 이러한 창의성에 대한 다양한 오해를 바르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우리가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과 고민에 대한 그러한 교과목입니다. 왜냐하면 창의성이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종합적인 사고력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창의성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새롭고 독창적이면서 유용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창의성이라고 하고, 이러한 창의성은 전통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창의성은 무엇인가요? 화면에 보이듯이 창의성은 각자의 전공이나 몰입하는 영역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어질 수 있습니다. 본 교과 유아 창의성 교육 수업 시간에는 이러한 창의성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들, 그리고 학자들의 관점 살펴보고 창의성의 구성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창의성이라는 것이 일부 천재들만이 가지는 엘리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순간순간 빛나게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게 해서 내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업 시간에 크레페라는 사이트를 활용할 것입니다. 수업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동명대학교 부설 창의인성연구소에서 개발된 크레페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요,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회원가입을 한 뒤에 수업에 필요한 모든 PPT 자료나 여러분들의 창의적 생각, 여러분들의 고민, 여러분들이 만든 산출물 이런 것들을 여기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분과 여러분 학우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타인의 생각을 경청할 수 있는 창의성의 좋은 채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수업 시간에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할 것입니다. 대학생 여러분이 가장 관심있어 하는 이성 교재, 고정, 직업, 성역할, 여가 활동, 종교, 정치, 철학, 이렇게 8가지로 분류화된 엄선된 미디어, 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웹툰까지 총 40선을 가지고 우리는 다양한 창의적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엄선된 미디어는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미디어 안에 있는 의미를 다시 재해석하고 영화 관련 글을 써본다거나 영화 대본을 읽어본다거나 아트 활동을 해보는 등 다양한 창의성 액티비티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내재되어 있던 창의성을 직접 체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업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즐겁게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